야, 기쁨아, 너뭐또 대박 터지는 것 같은데? 제가 이 친구 어제 종목을 싹다 바꿔줬어요. 싹다 바꿔줘서 여섯 일곱 종목을 됐는데, 어제 이제 뭐 오늘 장이 급락이 올것 같다라는 눈치를 딱 까고, 이 친구가 문자가 와서 종목을 좀 압축하고 싶다 그래서 종목을 싹 다, 그러면 수익 나는 거를, 이번 주에 상한가가 세번 터졌잖아요. 세 종목이 상한가 터져서 일부는 이제 뭐한 50%씩 수익을 다 챙기고 나머지는 홀딩을 하고 있었는데,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어제 문자가 왔길래, 장 끝나고서, 장 끝나기 전이구나. 그래서 제가, 그럼 다 끊어라. 다 끊고, 세 종목으로 압축을 해라. 라고 했는데, 한 종목이 지금 강하게 반등권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. 자, 조금 전에 전화가 왔는데, 제가 이 방송 듣느냐고, 전화를 못 받았어요. 얘 왜, 전화를 왜안 하는 거야? 바쁜가 보네. 크미 어서 와라. 자, 야, 기쁨이, 너 빨리 전화 안 하면은 저기 분석 안 해준다. 제가 쇠복이 있어요. 제가. 남들은 지금 종합주가 지금 급락해가지고 지금 생 난리인데, 쟤는 그냥 사는 거 족족 앉아가지고 올라 버리면. 너는 어떻게 그렇게 쇠복이 좋으냐? 어떻게 종목을 세 종목으로 압축을 해놓고 내가 나머지는 싹 수익 챙겨놓고 요거 세 개만 남겨놔라. 그리고 매수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쇠복이 아주 기가 막히게 좋아? 야, 이거 누가 보면 정말 이거 짜고 치는 줄 알아. 진짜 이번 주, 이번 주너 진짜 완전 스타 된다. 일단 저 시황 분석을 해줄 테니까 잘 들어. 2200원이 지금 강한 저항대가 있는데 2200원을 무조건 돌파를 해야 돼. 돌파를 해야 되고, 그리고 이 종목은 이미 지금 세력들이 강하게 끼어 있어요. 끼어 있는데 문제는 네가 뭐냐면, 너는만 저 단타를 치는 스타일이지 장기로 끌고를 못 가. 뭐가 쉽게, 그게 쉽게 긍정적이야? 그게 조급함이지. 앉아가지고 크게 먹으려고 그러면은 내 추천주가 기본이다 1000%인데, 이거 앉아가지고 뭐한10% 올라왔다라고 앉아가지고 덜러덩 팔아먹고, 상한가 뭐 쳤다고 덜러덩 팔아먹고, 새끼야, 그러면은 큰돈못 벌어. 너 그래서 어제 압축을 다 하긴 한 건데, 웬만하면, 지금 뭐 종합주가가 안 좋으니까 내가 홀딩하라 소리는 아직까지 안 하는데, 일단 지금 종합주가가 안 좋으니까 수익을 일단 챙길 때, 뭐 챙길 거는 챙기되, 물량을 일단 어느 정도 들고 가면서, 수익금 챙기면서 물량을 이렇게 쫓아붙는, 뭐 어떤 전략인지 알지? 그렇게 조금씩 반복은 하되, 지금 종합주가가 오늘 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, 하방압력이. 그래서 야간장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, 물량 한꺼번에 싣지 말고, 욕심내지 말고, 적당히 해가면서 한번 끌고는 가봐. 잘하면은 뭐 내일, 다음 주에 급락장만 안 오면 아주 좋은 소식이 올것 같으니까, 지금서부터 주가가 더 이상 못 올라가니까 일단 수익권 챙기고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물량을 바치라고. 아무튼 돈 많이 벌어라. 축하한다. 너 저기 순댓국에다가 소주 한 잔은 언제 살 거냐? 어?
야, 너 여자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잖아. 내가 야 양주를 너하고 왜 마셔? 아, 순댓국에다가 그냥 소주 한 병이면 돼. 아, 그거 사주면 내가 맛있는 커피는 내가 후식으로 사줄게. 어, 너 그리고 지난번에 갈비탕 값도 너저 외상 진거 알지? 알았어. 아무튼 농담으로 하는 얘기야. 아, 오케이. 좋은 꿈 많이 꿔라, 오늘. 아이고, 아무튼 이번 주는 뭐 기쁨이가 그냥 뭐 이게 우리 카페 회원들이 많고 뭐 많이 알려졌으면 지금 기쁨이 같은 회원들이 이번 주에 대박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터졌을 텐데 이거 쇠복이에요, 쇠복. 내가 보기엔 쇠복일 수밖에 없어. 이걸 어떻게 뭐 어떻게 이거를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. 왜 그러냐면 어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방송을 하면서 야 어제 그러니까 그저께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오늘 야간장이 굉장히 좀 불안하다 좀 느낌이 안 좋다 그러니까 기쁨이가 이제 문자가 온 거야. 문자가 와서 수익권 나는 거 이거를 좀 정리를 그럼 야간장이 만약에 급락이 오게 되면 수익권도 지금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급락하면 수익권 다 놓치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? 종목 압축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길래 수익권 나는 거를 다 끊고 나머지 세 종목을 더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짜라. 그래서 이제 싹 정리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그냥 다다다다다닥 그리고 앉아가지고 급락이 오니까 기분이 좋은 데다가 또한 종목이 그 남아있는 세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이 지금 신호발이 강하게 터져서 아까제 전화가 왔습니다. 이게 운이 맞는 거야, 이게. 이게 억지로 이렇게 안 돼요. 아무튼 이런 방송을 하면 이게 남들이 안 믿거든요. 야, 저 새끼들 저거 짜고 치는구나. 저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저게. 무슨 1900개에서 매일 상한가가 몇 개밖에 안 터지는데 한 종목씩 터진다는 게 말이 돼, 이게? 세상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. 근데 어쩝니까? 실화인데. 자, 앞서 아침장에도 얘기했지만 저 친구가 아주 세일 능력이 아주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 우리 카페 회원님들은 다 압니다. 세일왕이에요, 세일왕. 1년에 연봉이 몇 억입니다. 가정주부인 아주 대단한 친구입니다. 능력도 아주 좋아요. 자, 아무튼 뭐 방송하다가 보니까 지금 다른 소리를 했는데 자, 오후장의 주가가 앞서 아침에 제가 아까제 12시쯤 제가 시황 분석을 해드렸어요. 2359가 이제 요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. 자, 그리고 난 다음에 2359가 정확하게 이 시간대에 제가 시황 분석을 해드렸고 이때 한번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결국은 2359까지 제 분석대로 정확하게 왔습니다. 자,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조정을 받고 추가 하락이 오지 않고요. 다시 지지선 정고점을 돌파 시도를 하면서 상승 추세가 지금 강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. 자, 이런 식으로 가면은 지금 현재 주가가 2363이기 때문에 뭐 조금은 더 올라올 수 있어요. 2368, 뭐 69까지는 장 끝나기 전에 한번더 방향을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요게 지금 아주 조심스럽습니다. 자,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가가 2363.68이거든요. 자, 여기를 돌파를 해야 돼요. 여기를 2368, 아, 저 63.8. 자, 여기를 돌파를 못하면 또 주가가
나머지 남아있는 2시간 사이에 주가가 밀리느냐, 아니면 여기를 뚫고 올라가서 2370 라인까지 반등권을 주느냐, 그 중대 변곡 구간이기 때문에요. 여러분들 시황을 잘 보시고서 대응을 하시되, 웬만하면 오늘 같은 날은 쫓아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왜 그러냐면, 물론 뭐 오늘 이렇게 쫓아 들어가서 야간장에 하락장을 다 만회를 하고 그냥 강하게 상승 추세로 돌면 뭐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? 근데 미국 야간장이 지금 만만찮아요. 오늘장에도 만만찮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주간장에 매수 들어갔다가 또 어제와 같은 일이 저녁 때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. 그나마 이제 어제 뚝이 하나가 미리 터진 거, 이제 크루드 오일이 이제 뚝 터진 거는 일단 땜빵은 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. 그런데 그 땜빵이 어제는 뭐 땜빵이 됐는데 오늘까지 임시 땜빵을 한 거라서 그게 이제 다시 터지면 이거 좀 골치 아프다 이 얘기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웬만하면 투자 안 하시고요. 조금 덜 먹더라도 한번더 다음 주를 기다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? 주식은요, 그렇게 너무 다급하게 움직이시면 안 돼요. 자, 조심스럽게 여러분들, 제가, 제 의견을 제시하니까, 웬만하시면은 제 이야기를 듣는 게 좋을 겁니다. 자, 이상, 2020년도 9월 4일 오후 시황, 두 번째 시황 분석을 해드렸고요. 자, 저희 방송은요, 무료 분석해주는, 무료 상담해주는 곳이 아닙니다. 무료 상담은 다른 데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, 오늘은요, 웬만하면 쉬시는 게 좋다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, 이렇게 종합주가가 이게 뭐 자그마치 뭐 조금씩 이렇게 떨어진 것도 아니고, 미국 다우지수, 그 다음에 S&P, 나스닥 뭐 이렇게 해서 나스닥이 자그마치 5%가 급락을 한 거예요. 5%면은요, 거의 서핏 브레이크에 준하는 그 정도 급락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. 그래서 이런 장은 한번 두들겨 보고,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게 좋지. 지금 여러분들 매수해봐야 큰돈못 벌어요. 조심하셔야 됩니다. 오늘 야간장 여러분들 꼭 주의하시고요. 어제는 먼저 터진 뚝이 임시 땜빵은 했지만, 지금 제가 야간장 이 해외 선물 차트를 못 보기 때문에, 지금 정확하게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, 아침 새벽 5시 59분에 끝난 종가를 보면 느낌이 안 좋다는 겁니다. 그래서 어제는 뭐 하루 임시로 뚝이 터지는 거를 땜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, 아까제 아침장에 제가 봤을 때 차트의 그 모습은요, 다시 그 땜빵 생긴 게 언제 터질지 몰라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고 더 확인을 하는 게 좋다라는 게제 의견이니까, 제 이야기를 헛헛헛헛 듣지 마시고, 돈에 눈이 멀어서 후일을 도모를 할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.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요것으로 2020년도 9월 4일 오후 시황 두 번째 분석 마무리 드리고요. 다시 재방송 듣도록 하겠습니다.